금액이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일에도 손님이 행복하게 많네요. 웃음소리 들리시죠? 제 직원들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차량은 견적이 450만원 정도 나왔고요. 일단은 바로 고치기보다는 2층부터 공사 끝내고 천천히 고쳐도 굳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차가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어차피 고칠 거면 빨리 고치는 게 낫기는 하죠. 상황 봐서 내년 1월 정도에 고칠까 그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직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은 뭐 할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안 할 건데요? 또 펑 터질 줄 알았죠? 특히 김원장님 또 폭탄 터뜨린 줄 알았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있고 싶다 저희 가족들과 오랜만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조선갈비라고 세부에서 유명해요. 오래됐고 교민분들은 다 아시는 곳 조선갈비.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뭐라 했어요. 맨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냐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밝은 날. 아침에 비가 오더니 갑자기 날씨가 엄청 밝아졌어요. 빛 보이시죠? 오늘 사실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좀 늦게 나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봐보세요. 와, 무슨 주말도 아닌데 이름이네. 여기도 두 분 계시고. 그럼 맞지? 얘는? 아니지? 아, 이뻐 베이비 바 하우 투 두. You give me? No, I'm not baby. That's father, b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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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서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30분이고요 끝나기 30분 전인데 손님이 가득 차 있어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 오늘도 영상을 못 찍었어요. 너무 바빠서 영상은 내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아, 요즘에 피곤이 겹쳤는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일찍 나와야겠어. 아, 뭐해? What's that? Sir, pregnancy test, sir. For Madel. Because almost 2 months ba no menstruation. 아, 오케이. Let's go, Madel! 직원들이 더 난리예요, 지금. 어저께 저희 직원 마들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늘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네요. 저희 매니저가 테스터를 사왔네요, 지금. 임신이 맞다면 축하해줘야 될 일은 맞는 건데, 아, 좀 그래도 좀, 예, 좀 그렇네요. 저희 찐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제가 왜 이러는지.
살짝 바람이 있다면 아니게 빕니다. 아이가 너무 많어. 아이만 해도 7명에 하늘나라로 간 동생 아이들까지 해서 13명인데 지금 이 시국에 한 명 더 가지면은 힘들 텐데 매니저가 아주 신났어. 원래지? 왜 웃어? 봐봐. Red light. This is a positive. Baby is coming. 아, 어떡해. 울어? 맞아. 왜 울고 그래? Why crying? You're happy. Happy? Actually happy. But so many baby. 이럴 수가. 민진이 맞아요. 어떻게? 아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 아 괜히 목까지 울컥했어. 순간 살짝. 축하할 일이죠? 모르겠다. 다들 You know who's papa? I know sir. I can or sir? Sure. Sure. How do you know? Sir. Sir, no. Because only one boy. 아 오케이. 얘네 픽업해주고 샵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길입니다.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코리아 대리아 사장님 다 왔네요 이제.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군가 했어. 한국 스타일 항상 악수한지 좀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그러게요. 한국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세 개 빼고 다 가져가시면. 그러면 몇 개나 되는 거야? 아, 이걸 포기하실지도 못하겠네. 엄청 작은데? 큰데? 아. 이거 하루만에 다 못 가지면 되는데요, 선생님? 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사지 베드가 이제 빠집니다. 코리아 대리아 사장님께서 그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 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뭐 빼야 되는 입장이니까 누구한테 기부를 한다는 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침대 베드를 빼고 있네요. 코리아 대리아 사장님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와 이거 다시 일하면 네 번은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시골 가실 때가 문제네. 시골 가실 때는 차를 큰 거를 하나 렌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져가는 것도 일이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시골 가면은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바이. 네. 지금 두 번 왔다 갔다 고생이 많으세요. 비도 오는데 위에 더 남아 있어요. 남은 거는 차후에 다시 오셔서 가져가시기를 하셨네요. 좋은 일에 쓰신다니까 기분 좋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네요. 코스터머 베리 빅 프로블룸이야. 라이프 체인 토킹 미치 서비스 프로블룸이잖아. I'm very disappointed. If I'm not here like this, not only this here. Can you listening? Yeah. For go to restaurant eating. And if you go but not, if they employ like this, it's okay. I told before, be careful with that to stay in front of customer, right? Don't be like that. If continue but like that, my business no good. I'm lost customer also. For hair services problem, it's okay. Because we are not robot. About the services problem, I'm very angry. And I'm the very hard work, very kapui. Kapui인데 why working here? 아니야? And sometimes customer front talk to me. Sir, I'm very kapui. Customer thinking, why handle my hair? 누구 쓰잖아, actually. You want the tape? Tape 붙한다. And MJ! MJ 라이크 하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나한테 내가 살러내 나한테 데리고 비켜. 알았지? Actually, I'm really angry, but I'm just smiley talking now. If next time again, you know my style. If I'm very angry, very high voice, and very super angry talking. Oh, I know. Yes, sorry, sir. Very sorry. Be careful, mouse. If bad dog again, I will put the tape. What tape?
duct tape trap. Duct tape trap. So, kilit kayo. Cannot eat, sir. It's okay na, sir. I want a family ship, but if you are not carry over salon, I'm also don't care for you. Understand? 손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컴플레인.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어떤 컴플레인이었냐면은 헤어 서비스는 굉장히 좋았대요. 결과물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직원분들이 예민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렸고요.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 얘기 듣고.